지난 월요일이 노벨상 수상식이 있었던 날이죠. 저는 그날 제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헬싱키에 다녀왔어요. 제가 핀란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게 먼저 펀딩을 따내는 일이었는데,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곳이 Finnish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재단의 Vaisala 장학금이었어요. 이 재단에서는 박사 과정 연구를 지원을 해주는데, 그 중에서도 수학, 물리학, 기상학, 지구 물리학, 그리고 천문학,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단기로 해외로 연구를 하러 간다거나 할때 필요한 여행 자금 같은 것도 따로 신청을 할수 있고요.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달쯤에 신청을 해서 최대 2만 5천 유로까지 받을 수 있고, 박사과정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 핀란드에서 박사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, 이런 외부 장학금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외에도 매년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재단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. 제가 이 장학금 수여식을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갔는데, 이번에 받은 게세 번째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이에요.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헬싱키에 수여식에 참여를 하고 왔어요. 되게 간결한 행사였는데, 발표를 다 핀란드어로 해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. 수여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내려가서 스파클링 와인이랑 샌드위치 케이크랑 달달한 케이크랑 이런 거 먹으면서 다른 박사 학생들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,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도 살짝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럼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. 예수님 lavalle vastaanottamaan diplominsa. Master of Science Gideon Kim. Philosophia Maestro.